네, 이 허브가 마음의 심신 안정도 해주고 잠이 안 올 때는 잠을 오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세계 최고의 허브와 차마늘 모아서 선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티뮤지엄인데요. 최금옥 대표님 만나 이야기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굉장히 고풍스럽고 뭔가 느낌에서도 차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네, 티뮤지엄 어떤 회사인가요? 티뮤지엄은 처음에 저희들이 그냥 취미로 고대 역사를 따라서 차나 허브들이 유명하거나 품질이 좋은 데를 저희들이 먹기 위해서 이제 다녔는데 차들이 굉장히 좋고 저희들의 그 생활에 그 기쁨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려고 이렇게 회사를 차렸어요. 네. 아, 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만나본 이 차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으셔서 네, 이렇게 잘 기회를 마련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종류도 많고요. 케이스도 너무 예뻐요. 네. 한번 맛볼 수는 있을까요? 네, 그러세요. 네. 저희들이 요즘에 최근에 그 발표한 민들레와 고대 식물 스펠트와 치커리를 최신 기술로 해서 이렇게 찬물이나 뭐 따뜻한 물에 즉시 용해되는 그런 차인데 이름을 블렌드 23이라고 졌어요. 네. 그래서 누구든지 마시고 다시 23살처럼 젊고 예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름한 건데요. 네, 한번 잘 써보세요. 컵이 예쁘잖아요. 미안해요. 종이컵이라서. 네,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커피 맛이 나네요. 네, 좀 네. 커피 맛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커피 저녁에 먹고 싶어서 먹고 잠 못 자는 것 네, 맞아요.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할까 하고 저희들이 참 연구를 오래 했어요. 7년간 연구하고 그 비밀 레시피, 고대 비밀 레시피가 좀 있어서 이제 허브들을 로스팅을 적당히 해가지고 맛은 꼭 커피처럼 돼 있으면서 아주 몸도 편안하게 해주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는 뭐 여기에 대한 기타 상세한 설명은 이제 티뮤지엄 웹사이트나 이런 데 넣어 있는데 이제 천연 황사나 그 음료로 저희들이 개발했어요. 아주 그러니까, 몸에 좋아요. 네. 네, 그러니까 이 커피가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카페인 때문에 고생을 많이 네. 하시잖아요. 이 맛이 제가 맛을 봤는데 제가 사실 커피 맛은 잘 모르거든요. 근데 네. 이거는 커피 맛도 나면서 그 끝맛이 되게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네, 향도 입안에 남고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. 민들레 향이 살짝 남으면서 아 이게 민들레 향이군요. 네, 살짝 이렇게 쓴 것은 또 우리 몸에 좀 좋은 네, 제가 역할을. 약간 그 쌉싸름한 네. 그 맛있는 그 쓴맛이에요. 네,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. 네, 네 정말 이 티뮤지엄 이 세계적으로 최고급의 이 허브들도 수집해서 맛보고 또 향으로도 즐기고 거기다 이제 보는 즐거움까지 같이 선사를 해주셨는데요.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와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제품들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? 우리들이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매 거기는요. 롯데백화점 본점. 네. 지하 1층의 식품관에 있습니다. 네, 그리고, 네,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네, tmuseum.kr로 들어가시면 네. 아주 다양한 선물 세트나 또 그냥 혼자 즐길 네.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. 네, 한번 이 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한번 들려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티뮤지엄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